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뷰포트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엘리먼트의 어떤 위치를 지정할 때 예, getBounding으로 시작한 API를 사용을 했죠. 자, 그런데 이 API를 사용을 할 때 사실은 scroll이라는 것이 개입되면 좀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 scroll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이슈를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건데요. 자, 우선 뷰포트라는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문서가 있어요. 그리고 문서는 브라우저보다 보시는 것처럼 더 큽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브라우저 안에서 이 문서를 다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스크롤이 생기고 이 브라우저에서는 문서의 일부분만을 표현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 브라우저에서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영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영역이 바로 뷰포트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바깥쪽에 있는 문서가 실제의 문서, 실제의 문서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뷰포트의 크기, 문서의 크기가 있고 뷰포트의 좌표, 또 문서의 좌표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자, 예, 코드를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예제에서 그 네모를 제가 아주 극단적으로 크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지금 스크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한번 살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setInterval이라고 하는 API가 호출되고 있어요. 이 API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안 드렸을 수도 있는데 자, 이것은 이 API의 첫 번째 인자로 등장하는 이 함수 부분 있죠? 이렇게, 아이고 그림이 너무 못생겼네요. 자, 이 함수 부분을 1초에 한 번씩 반복적으로 호출하는 명령이 setInterval입니다. 뭐 굳이 비유하자면 반복문과 비슷한데 보시는 것처럼 시간을 지정할 수가 있다라는 차이점이 있어요. 자, 얘를 제가 반복적으로 호출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스크롤을 바꾸는 거에 따라서 어떠한 API를 호출했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를 비교해보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는 걸 보면은 자, getBoundClientRect.top이 있고 window.pageYOffset이 있는데요. 자, 요거는 우리 이전에 살펴봤던 그 내용이에요. getBoundClientRect는 어떤 객체를 리턴하는데 그 객체 안에는 탑이라는 것이 있고 탑은 그 엘리먼트, 즉 id값이 타겟인 이 엘리먼트의 위치죠. 예, 위치. 위의 위치. 어떻게 해야 되냐? y축의 위치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지금 새로 소개해 드릴 API는 window라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pageYOffset이라고 하는 API입니다. 자, 이 API는 무엇이냐면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예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스크롤을 하게 되면 그 스크롤 한 크기가 pageYOffset이라고 일단은 생각해두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는 곧 살펴봅시다. 자, 제가 여기 있는 요 코드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자, 여기 있는 요 브라우저는 위로 이렇게 당겨서 여러분들이 비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자바스크립트 코드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제가 콘솔을 열었어요.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지금 이 코드가 반복적으로 호출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럼 제가 스크롤을 바꾸는 거에 따라서 여기 있는 내용이 어떻게 변경되는가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제가 조금 옮겼습니다. 자, 어때요? 자, 스크롤이 나오게 하는 게 좋겠네요. 자, 보시는 것처럼 pageYOffset이 40이 됐어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스크롤을 40픽셀만큼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지금 이 웹페이지에서 문서상에서 보이지 않는 영역이 한 40픽셀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 있는 요 걸 보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이 바깥쪽에 있는 게 문서 전체죠. 그리고 제가 스크롤을 하면, 아 여기 스크롤 그림이 좀 잘못됐는데 한 여기쯤에 표시가 돼야겠죠, 스크롤 그림이. 자, 스크롤을 하게 되면 자, 이 문서상에서 스크롤이 얼만큼 된 거냐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스크롤이 된 겁니다. 자, 이때 이 거리가 40픽셀이라고 한다면 제가 window.pageyoffset을 호출하게 되면 얘의 결과가 40픽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pageyoffset 또는 pageyx, pageyxoffset이라고 하는 것은 스크롤한 만큼의 정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getBoundingClientRect.tab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자, 그것의 결과가 현재 203입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이 엘리먼트까지의 거리가 203픽셀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스크롤을 좀 해볼게요. 자, 스크롤을 해서 40픽셀만큼 스크롤을 하니까 보시는 것처럼 값이 163이 됐습니다. 자, 이 163은 여기서부터 이 문서의 바디까지의 거리가 106, 바디가 아니죠. 이 뷰포트까지의 거리가 163픽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getBoundingClientRect를 통해서 우리가 획득하는 객체에 나와 있는 위치는 정확하게는 그 문서의 그 바디 태그의 태그에서부터 그 엘리먼트까지의 거리가 아니고 이 뷰포트, 자, 제가 얘를 이렇게 좀 축소를 할게요. 자, 이 문서상에서 뷰포트는 바로 이만큼이죠. 이만큼이 뷰포트예요. 제가 정확하게 못 그렸는데 아무튼 자, 요 보이는 이 뷰포트에서부터 그 엘리먼트까지의 거리를 알려주는 게 getBoundingClientRect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조금만 응용해서 그전에 그래서 이러한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로 뷰포트의 좌표라고 합니다. 즉, getBoundingClientRect는 뷰포트의 좌표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문서의 좌표를 알고 싶다. 여기서의 문서의 좌표는 여기 있는 이 엘리먼트와 이 문서의 시작점, 즉 바디 태그와의 거리를 우리가 알고 싶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약간의 응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page y offset과 getBoundingClientRect라고 하는 저 메소드가 리턴하는 객체의 탑 값을 합치면 이 엘리먼트와 바디 엘리먼트 사이의 거리, 즉 문서의 좌표가 됩니다. 자, 어때요? 163 더하기 40을 하면 203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바뀌고 있죠? 이 바뀐 여기에서 예를 들면 마이너스 870 빼기 마이너스 667을 하게 되면 203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뷰포트의 좌표인 getBoundingClientRect와 page y offset의 값을 더하면 그 문서의 그 엘리먼트가 바디와 바디 엘리먼트 사이의 거리를 여러분들이 알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